아 이거 카피해봐야 되겠다.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 이거. 어. 안녕하십니까. 손록 배추 손록 배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배추 누구 차례? 같이 골랐잖아요. 같이 이번에. 골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미가 있는 곡을 한번 골라왔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네. 곡이에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15, 16년 전? 네 2004년 네 우리가 이제 20살인 시절 그쵸 네 우리는 저희 둘이 같은 한 음악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네. 있었던 한 선배분이 계셨죠. 그렇죠. 96학번? 96이실 거야. 96학번, 네. 저, 제 기억에도 96학번이실. 네. 그 당시에 96... 8학번. 8학번 위에 선배는 진짜 세상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바로.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에.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밴드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탑밴드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탑밴드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했었던 네. 네, 그런 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 팀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시던 네. 분께서 이제 저희 둘의 때는 바야흐로의 그 선배님 중 한 분이신 거죠. 네. 네. 임승준 선배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그런 저희 그 대단하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나 그때 그 스무 살 때는 진짜 찌질했거든. 물론 지금도 찌질하다만 하다만 그땐 진짜 음악 아무것도 몰랐어. 둘 다 코 올리고 막 기분이다. 그땐 나 베이스가 뭐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그치. 전 그래, 베이스랑 악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 막 뭐 조성모 투헤븐 이런 거 듣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네 듣고 다니다가 이제 그런 선배님들의 베이스 연주하는 걸 보고 진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게 됐었는데 네 그 임승준 선배님께서 네. 그 발매하셨던 네, 밴드 시베리안 허스키의 운명일 거야 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요 곡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선배님이 연주하신 버전은 EP 싱글 버전. EP 싱글 버전의 운명일 거야. 네. 네. 요 운명일 거야는 우리 선배님의 그루브를 느낄 수 있는. 아, 네. 그래서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루브예요. 다른 버전들도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버전이 정말 좋고. 네. 이게 그 당시에 그 싸이월드. 그렇지. 싸이월드 배경음악으로 또 아 또 우리 선배님 이러면서 또 내가 또 그 도토리 주고 사가지고 맞아, 샀지 맞아. 또. 예, 한동안 진짜 1, 2년 동안 운명일 거야가 아, 항상 네. 메인으로 맞아요, 맞아요. 흘러나온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시면은 네 아재 싸이월드 알면 아재 아재 거의 뭐 우리 동기들 다 아마 운명일 거야를 했었을 네. 거야 그 당시에 아재. 운명일 거야 하고 막 이제 그 또 다른 선배님들 노래하고 막 맞아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엔 그래서 저는 운명일 거야도 있었고 도마뱀이라는 곡도 있었고 네. 한참 뒤에 안녕 레옹이라는 곡도 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곡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 아, 싸이월드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싸이월드 배경음악을 했던 노래인데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맞아요, 다 네.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피하면서 이제 카피 영상을 찍는다고 카피하면서 연습했는데 그루브가 어. 아, 못 쫓아가겠어 지금도. 맞아. 네, 그 그루브가 그렇게 안 나오네. 아, 그러게. 아, 참. 근데 당시에 형 연주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루브 안 나오니 맞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저는 더 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전 실용음악 학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무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시베리안 허스키의 그 합주실에 찾아가서 뭐 관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참관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합주하시는 모습 옆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래도 한 10년이 좀 안 됐는데도 그때 느꼈던 그 그루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다. 톰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은 밴드 시베리안 허스키가 마음속에 항상 영원히 있는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 활동을 안 하세요. 네, 네, 그 팀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뭐 지금 다시 들어도 굉장히 노래가 세련되고 네. 뭐 촌스럽다라는 그 옛날 노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베이스 라인을 한번 요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곡을 한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사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그건 됐고 일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원래 시베리아노스키가 처음에 국내에서 좀 많이 알려졌던 계기가 도마뱀이란 곡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도마뱀 좋죠. 이 도마뱀이 알려진 계기도 우리 그 마왕. 마왕. 네. 신해철님이 예전에 진행하셨던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거기서 많이 알려졌는데 후에 이제 운명일 거야라는 곡을 발표를 하고 초대를 받으셨대요. 그때 이제 같이 발표할 이 EP 싱글을 들고 찾아갔대. 그리고 신해철님한테 곡을 이제 들려드린 거지. 들려줬더니 그 곡이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이 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베이스 솔로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슬랩이 나오는 네. 베이스 솔로가 나오는데 그걸 들으시고는 우리 선배님한테 왜 이거 왜 쳤냐고. 아니 진행 좋은데 이거 왜 들어갔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이 또 거기서 이게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셨다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노래가 베이스 솔로가 나와서 정말 더 좋아요. 맞아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이따 또 설명드릴 거지만 기타 솔로가 나오고 그 다음 베이스 솔로가 그 기타 솔로를 받아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라인이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뭐냐 그 MP3를 녹음해가지고 그 부분만 녹음해놓고 계속 구간 반복 그걸로 계속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슬랩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 네. 그 저희 당시에 슬랩만 들어도 되게 그러니까. 막 가슴 벅찼던 네. 그런 시절이라서 우린 그때는 슬랩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거기다 슬랩 솔로를 하셨네. 그렇지. 야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왔다지 왔다 왔다였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긴데 이 선배님이 우리가 입학하기 전해 악기를 무진장 많이 바꾸셨대. 진짜 그 제 한 학번 위에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 악기만 해도 100대가 넘는데 1년 만에 이 악기도 갖고 와보고 저 악기도 갖고 진짜 우리 알려진 모든 악기를 다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배님이 그 후부터 한 악기만 쭉 쓰셨어요. 그 악기가 바로 수린이라는 악기입니다. 수린 베이스. 네. 네. 요즘 또 굉장히 핫해요, 수린. 네. 미국에서 이제 수제작으로 만들어진 악기고 그 당시에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본 시절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브릿지도 되게 특이한 브릿지 달아놓고 모양은 약간 켄 스미스 모양. 맞아요. 예. 그 수린 악기였는데 S라고 적혀서 전 당연히 뭐 스미스의 S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형 그거 켄 스미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이건 수린이라는 악기야. 예, 말투가 정말 이러세요. 아 이거는 수린이라는 악기야.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네, 말투가 이래요. 네 정말 이러세요. 예, 그때 이제 수린 악기는 처음 알았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린이라고 안 해주고 이건 서린이라는 악기야 라고 하셨었어. 그래서 그 악기가 막 저도 잡아봤었는데 너무 막 되게 손때가 많이 묻은 그렇죠. 그 악기였는데 제가 올해 봤을 거예요 아마. 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악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럴 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손때가 많이 탄 악기인데 그렇죠. 보내셨더라고요 이 악기를. 15년 전에 수린 베이스를 썼으면은 그렇지. 그 당시엔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든 악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하셔가지고 쭉 쓰던 악기였죠. 네. 하여튼 그 이 운명일 거야도 이제 그 노래 그 베이스로 녹음이 된 게 아닐까. 나는 추측. 네. 추측컨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라인 한번 쭉 보면은 그렇죠. 인트로부터 굉장히 멋있는 게 일단은 그 기타가 스트로크가 나요. 짱짱짱짜장짜장 나오면은 거기에 베이스 라인이 그 멜로디랑 그 뒤엉켜서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굉장히 이뻐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라인이 나오는데 이게 멜로디가 요런 식으로 그 멜로디랑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딱 뒤섞여서 나오는데 그 당시엔 몰랐어. 그 당시엔 몰랐는데 네. 지금 연습해 보니까는 네. 야 이게 그 멜로디 라인이랑 맞춰서 베이스 라인을 짠 거구나. 네.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실력이 늘은 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때보다 좀 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때보다 네. 늘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측컨대. 네, 추측컨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멜로디 라인과 이렇게 뒤섞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게 운지가 생각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운지가 아니어서 연주해 보니까 되게 그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여기까지 슬라이드로 올라가요. 슬라이드 올라가고 얘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2번 줄
7-8을 슬라이드로 쳐야 되는데 여기서 슬라이드 가기가 생각보다 빠듯하거든요. 검지손가락이 그 이미 저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을 바꿔줘요. 아. 그래야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검지손가락으로 7프렛을 누르고 여기 8프렛을 누르면은 얘가 하모닉스 포인트여가지고 그렇지. 손을 떼면은 요런 식으로 하모닉스가 잘 나요. 그러네. 손가락이 붙어있어도 그래서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으면 하모닉스가 잘 들리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줘야지 아. 다른 손가락들이 붙으면서 이제 하모닉스 음이 안 들리는 그러겠네. 네, 요런 식으로 운지를 잡아줘야지 깔끔하게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서야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냥 와 멋있다 이러고 들었는데 이제서야 연주해보니까 이렇더라고. 78이면 여기서 연주하지 않으셨을까? 개방연으로?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나? 아 요렇게 할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슬라이드가 들리진 않고 요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어. 바로 음이. 네,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전주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그 벌스가 나오는데 벌스부터 드럼부터 살벌하지. 네. 드럼 이제 막 후두두두 사각형 네. 나오고 이제. 그 약간 리듬이 애시드 재즈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런 그루브가 나와요. 이런 그루브가 나오고 베이스는 이제 우리 뮤트 피킹이라고 하죠. 네, 요 소리. 네. 요 소리를 섞어가면서 요 고스트 노트를 섞으면서 연주를 하니까는 굉장히 그루브하게 들리는. 중간 중간에. 네. 요게 지금 요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천천히 쳐보면은 따단 으따다 으따단 요런 게 나와. 으따따단 요런 식으로 으따단. 그리고 하고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으따 으따 요렇게 찍어요. 으따 요런 식으로 뒤에 다음 코드도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뮤트 피킹을 굉장히 많이 섞어가지고 더욱더 그루브함을 나타내는 네, 요런 게 이제 숨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몰랐어. 네. 음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 네, 그 당시엔 몰랐는데 15년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뮤트가 있다라는 네, 걸. 그 형이 이렇게 어렵게 쳤다라는 거를 그 당시엔 왜 똑같이 따라 치면 왜 난 이렇지 이랬는데 근데 지금도 그래. 이 그루브가 일단 노트는 카피가 되는데 네. 그루브 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늘상 똑같은 얘기지만 메트로놈을 천천히 틀어놓고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쵸. 좋습니다. 뮤트가 들어가는 박자도 정확한 박자에 들어가야지 이게 그렇죠. 네, 살아나니까. 네. 뭐 한번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박자를 앞에서 당겨치는 것보다 뒤로 밀어치는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그루브한 거에 효과가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모닉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뮤트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뮤트가 통통통 요런 뮤트가 돼야 되는데 통통 요런 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잘 잡아줘요. 여기 아니고 요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뮤트를 해줘야 되는 맞아요. 이런 데서 그루브가 이제 없어지고 나오고 요렇게 다 되는 거거든. 요런 뮤트 했는데 요런 음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루브하지 않고 그렇지 늘어지는 오히려 느낌. 더 부작용 괜히 요런 거 했다가 이제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지 지저분해져. 그래서 이렇게 벌스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벌스가 지나고 B 파트가 이렇게 코드가 반복이 되네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이 일정하게 리듬을 끌어주면서 이런 반음 진행들 이렇게 반음 진행들 이런 진행들이 굉장히 재즈틱하고 그루브함을 나타내주는 이런 요소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들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중간에 한번 끊어져요. 네,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과 반음 진행들 이런 거 잘 신경 써서 넘어가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루브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그 다 같이 찍어주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섹션이 그렇게 어려운 박자는 아닌데. 으딴 요거 그냥 8분음표 섹션인데 요게 빰 하면서 같이 그 브라스가 나오나? 브라스 브라스 나와 빰 하면서 브라스가 빰 밀어주니까는 요 뉘앙스가 굉장히 멋있어요. 맞아요. 빰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그루브함의 절정 여기서 이제 뒤에 후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후렴이 나오거든요. 자, 요런 그루브함이 요런 거는 자칫 음길이가 약간 틀어지거나 뭐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따다 으따 따딱 따드 따다 따딱 따드 두두두두두 요기가 어려워요. 따다 따딱 따딱 따담 요게 그 그루브가 굉장히 재밌어요. 멋있네. 여기가 이 그 우리 전문용어로 맛있다고 하죠. 그치. 아, 굉장히 맛있는 부분. 요런 후렴이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후렴이 이제 진행이 돼요. 어떻게 카피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막 생기네. 네. 아, 그래서 이게 맛있으니까 라인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나도 먹고 싶다. 네. 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벌스와 이제 브릿지와 이제 이렇게 후렴이 나오고 네. 이 노래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한 4분이 안 돼요. 4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나고 그다음 또 이제 그 뭐 애시드 재처럼 뭔가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끝나면은 키가 지금 E마이너 키인데 갑자기 C샵 마이너 키로 바뀌면서 기타 솔로가 나옵니다. 빠밥 기타 솔로가 빠밥 따르더랍 따브두 따르드 따르데데 빠밥 따르드르 따르드 따르드 따막 기타 솔로가 나와요. 여기서 기타 솔로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다른 악기들은 요거 섹션만 맞춰주는 거예요. 따단 셋 넷 하나 둘 따단 넷 원 투 이런 식으로 섹션만 맞춰주다가 기타 소리가 끝나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절정 슬랩 네 딴 따단 따 빰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랩 솔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솔로가 셋 넷 딴 여기가 으딴 여기도 8분음표 섹션 네. 으빰 밀어주는 섹션이 이제 딱 뒤에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여기 그 베이스 솔로가 정말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따 기본 패턴은 딴 따 따 으따 따 따 으따 따 따 으따 따 요런 리듬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음이 바뀌니까는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또 슬랩 솔로에 뭔가 다른 이펙터를 또 거셨어. 그렇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약간 뭐 코러스 비슷한 코러스 플랜저 약간 플랜저 약간 느낌? 요런 느낌을 거셨는데 뭔가 다양한 이펙터를 넣어가지고 사운드를 굉장히 재미있게 네. 네 그냥 베이스 소리로만 나오면은 약간 밋밋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여기 이펙팅을 해가지고 네. 네 하지만 제가 연주한 커버 영상에는 다른 이펙팅이 없습니다. 네. 생소리로 생소리인데 거기 이제 그 베이스 원곡 소리에 살짝 묻어가지고 아. 네, 약간 냄새만 좀 나는 네. 그런 뉘앙스인데 뭐 제가 연주한 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카피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으딴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바로 다시 후렴이 나옵니다. 네. 운명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후렴이 나오는데 두 번 돌아요 후렴이. 아까 했던 후렴이 두 번 도는데 네. 그 두 번하고 두 번 사이에 섹션 사이에 섹션이 아주 또 맛깔나는 섹션이 나옵니다. 섹션이 셋 넷 으따따따 으따따딴 요런 섹션 으따따따 빰빰빰 요게 앞에 세 개는 으따따따 네 으따따따 하고 뒤에는 딴딴딴 정박으로 떨어지는데 요게 지금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네. 그거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후렴이 나오는. 네. 네. 그래서 노래는 이렇게 후렴이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 후주. 멋있다. 빰 빰빰. 요러고 이제 노래가 끝나는. 맞아요. 뚜구둥 마지막에. 네. 마지막 드럼 필인 이제 끝났다. 사과. 끝났다. 둥. 이렇게 이제 나오는 노래인데 그 전체적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노래가 좀 4분 안짝으로 나오는 노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거든 오히려. 그치, 그치. 노래가 짧으면 더 지루할 수가 있는 게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의미 없이 돌리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루할 틈이 없이 네. 키도 왔다 갔다 하고 그치. 리듬도 막 좀 변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섹션도 막 기가 막히게 섹션 나오고 중간에 또 솔로까지 나오니까는 네, 그 4분 안인데 뭔가 엄청난 게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다. 네. 네, 그리고 베이스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노래다. 라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연습하고 싶어지는 노래. 연습하고 싶어지는 노래. 네. 시베리안 허스키의 운명일 거야. 네. 네. 이거 말고도 시베리안 허스키의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많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 밴드 아 멋있다 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이렇게 배추곡 들어보셨는데요. 네,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선배님의 네. 네, 우리 그 베이스 히어로야 사실. 히어로지. 네, 막 무슨 저는 개인적으로 막 외국에 있는 막 빅터 무슨 형이랑 막 마커스 무슨 형 이런 형들 좋아하는데 네. 저는 저에게 더 가까이 있는 맞아요. 뮤지션들을 좋아해요. 네. 국내 뮤지션들도 좋아하고 네, 또 이렇게 지금처럼 네, 가까이 계신 우리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저도요. 네, 늘 행복하십시오. 행정.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재미난 배추 곡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버 영상 저희가 또 올릴 테니까는 보고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해 보세요. 안녕. 아 이거 카피해봐야겠다. 재밌어 보여. 재밌어 이거.